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만 진정은커녕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비밀에 붙인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자 정부도 결국 뒤따라 공개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은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병원에 갈 경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인데 안전하니 마음 놓고 이용해라. 제정신인지 의문스러운 언급인데요. 뉴스타파는 그 언급이 청와대 지시로 나온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형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인 지난 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행이 직접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 낭독 이후 최 부총리 발언의 대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메르스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할애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병원은 안전하니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정확히 24시간 뒤 이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8일 18개 경유병원들 중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평택 굿모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자들이 경유한 병원에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직접 만나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인데요. 국회 지금 국회 그러지 마세요. 6월 7일 담화문 발표 당시에 지금 18개 경유병원에 안심하고 환자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어떤 기관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당시 어떤 지시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부총리님 말씀 좀... 아, 여보세요. 대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관한 건 복지부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 확인을 해봐야죠. 취재진은 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최 부총리의 발언이 복지부의 판단과 보고에 근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은 경유병원 공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총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발언 하셨는지 경유병원 공개했다는 것은 접촉범위가 있다는 건데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일 브리핑 직전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식이나 내용 모두 이른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브리핑은 저희 그 장관님 브리핑하는 것도 되어 있다가 거의 한 시간 전에 바뀌었어요. 브리프가 바뀌고 저희가 아는 선이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그 위선에서 여태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형님 들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 뉴스타파는 당시 브리핑 현장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의심스러운 뭐 그런 뭐 정황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최 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에 서 있던 문양표 복지부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뒤 최 부총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최 부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최 부총리 손에 들린 쪽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격려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쪽지 아래쪽엔 BH 요청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H, 즉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약칭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누군가가 최경환 총리 대행을 통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래서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쪽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지금 난 도저히 그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고 뭐고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어요. 아, 그러면 좀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런 게 없는데 뭘 확인을 합니까? 취재진은 문제의 BH 쪽지가 포착된 영상까지 직접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최 수석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쪽지 사건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무능이 드러나자 무조건 감추려고만 했고 그러나 아직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병원명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본질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 정부 기구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 내지는 하나 더 민감한 6개가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야 할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은 무관한 듯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심판처럼 행동했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데도 경제를 살리자며 안심하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내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평소같이 활동하셔도 된다는 거를 네. 많이 알려야 돼요. 이 방으로 위축된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자, 122페이지 잠깐만 자료 2번 볼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 보여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부 세력들이 위험비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이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포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환자가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 병원 이용엔 차질이 없다. 총리 대행을 앞세워 이런 대국민 거짓말을 하게 한 배후는 누구일까? 청와대 스스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